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연습을 했고요. 8시간. 네, 지금 같은 경우는 공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연습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참 우리가 놀랍고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또 본인이 본인에게 도전하고 싶은 어떤 또 장단이 있다 들었는데요. 스타킹에 나오시는 분들은요,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들었습니다. 저도 스타킹에 나온 만큼 제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70억 분의 1의 주인공이 본인이 본인에게 도전을 해보고 싶답니다. 단계칸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네, 제가 잠시 후에 이 매트 위에 자세를 잡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제 골반 부위에다가요, 이 쌀 포대를 올려주세요. 잠깐만요. 예? 소진이야, 이거 한번 들어봐요, 20kg. 아,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? 20kg짜리예요. 수 있겠지. 하나, 둘, 셋. 들 수는 있겠죠. 들어봐요, 들어봐요. 들 수 있는데. 둘, 셋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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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 수 있는데. 어! 그렇습니까? 이제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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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못 들어. 이게 안 돼, 안 돼. 20kg 무거워요. 도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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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? 올린다고요? 여기다가? 여기다가? 천천히. 20kg짜리. 자, 먼저 쌀 20kg가, 쌀 20kg가 그녀의 허리 위에 올라갑니다. 좀 더 앞쪽으로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오케이, 오케이. 하나 더, 하나 더. 자, 원하시면 또 오케이로 외쳐주세요. 하나 더. 오케이. 하나 더. 자, 이제 총 40kg가. 그녀 골반이 올라갑니다. 4가지. 하나 더. 하나 더. 오케이를 외쳐주시면. 남자 한 명 올라가고. 자, 총 60kg. 남자도 들기 힘든 60kg. 올라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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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려주세요. 예? 하나 더 올려주세요. 예? 너무나 편안한 표정이고요. 하나 더. 하나 더. 아, 이제 너무 무거운데. 시향춘아. 진짜. 오케이. 오케이로 외쳤죠. 두 배를 올린 거예요. 80kg를 올리면 나를. 자, 총 80kg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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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성공! 성공! 아니, 제가 듣기로 저 체중이 40kg라고 들었거든요. 와, 몸무게가 40kg. 정말 40kg면 본인의 체중이 두 배로 올린 거예요. 可以的，我想继续挑战。 제 체중의 두 배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. 네. 저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으니까요. 빨리 다른 거 더 올려주십시오. 아, 진짜? 네? 아, 다른 거? 뭘 또 올려줘요? 뭐야? 뭐야? 왜 이렇게 올라와? 한눈에 봐도 건장한 체격에. 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도 경력 20년의 최강 유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호 관장입니다. 20년을 하신 유도 선수고 지금 유도 관장님인 거 알겠는데 여기 왜 나오신 거예요? 네, 이분 위에 배 위에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. 아니, 저 죄송한데 지금. 네. 와, 무지막지한 거. 혹시 체중이 이분을 왜 모셨어요? 강호동이 있는데. 현재, 네, 현재 제가 104kg 나갑니다. 104kg요? 저 체중을 한번 재볼게요. 네, 이쪽으로 와. 자. 106.6. 와. 여러분, 이게 쌀포대나 기구는요, 중심이 저기저기 있고 중심이 몰려있잖아요. 중심만 잘 잡으면 가능하다고 봐요. 사람은 사실은 106kg지만 체중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, 그걸 지탱하는 힘은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도짜. 자,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. 바로 올라간다고?
나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올라가야 돼.